아이를 잘 낳지 않고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농산어촌 학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초저출산 분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야구부도 있었던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장기 휴교하다가 다음 달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간다가이들은 없습니다. 그뭐 있다가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저도 쓸쓸하고 그 쳐다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여 명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3년엔 15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전남에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에서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선 아이가 태어난 뒤 18년 동안 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3명을 낳으면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구까지 만드는 등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지역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